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5월 21일 저녁 11시 29분경에 일본 도토리현 중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정말 일본이 최악의 일본의 침몰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곧 벽과 부딪혀서 대폭발을 하여 일본이 침몰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이 도토리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월 21일까지 두번 지진이 났습니다. 두번 지진이 났고요. 이거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올 2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기준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결국 히로시마 쪽이거든요. 이 히로시마 보시면 히로시마죠. 지금 이 히로시마와 도토리현, 히로시마 현 북부에서 계속해서 지진 나고 있죠. 북부 히로시마 보시면은 4월 24일, 4월 29일 뭐 계속해서 5월 3일 뭐 계속해서 지진이 지금 히로시마 북부에서만 8번 났습니다. 근데 지금 2월 11일부터의 자료를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그 8번의 지진이 지금 히로시마에 나가 있는데, 히로시마 지금 보시면은 이 히로시마의 이 항상 최근에 보면은 경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히로시마현,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 오카야마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도토리현, 지진한 도토리현, 그 다음에 여기 시마네현이 있습니다. 이 경계에서 계속 이 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야마구치현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의 지진, 일본이 왜 침몰을 한다고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냐면은, 일본이 침몰을 할 걸로 2021년 침몰로 예상을 하는 지진학자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요나쿠니, 최서단 요나쿠니부터 최동단 네무로까지 모든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느 한 지역을 과거처럼 무슨 후쿠시마, 뭐 미나미도 호쿠라든지 아니면은 구마모토 이런 식의 지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일본 전역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면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가 지금 지진이 나면서 이제 아예 그냥 침몰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 난세이 제도, 오키나와부터 시작해서 난세이 제도에서의 수많은 수백 번의 지진이 결국에는 이 구마모토로 상륙을 했습니다. 구마모토 상륙을 해가지고 지금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 도쿄를 향해서, 결국은 도쿄를 쳤죠. 도쿄 23구와 도쿄 다마시를 쳤습니다. 도쿄도에. 그러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중앙 구조선 단층이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이라든지, 카가와라든지, 지금 오이타현, 미야자키에서도 과거에 강진이 있었죠. 계속 슈가나다에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나가사키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이제 후쿠오카와 사가에서, 이쪽도 사가현도 지금 뭐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가고시마현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규슈 전체가 대폭발을, 과거처럼 무슨 2016년처럼 뭐 4월 14일 뭐 6.9, 뭐 4월 16일 7.3, 구마모토 뭐 이런 식의 지진이 아니라 아예 규슈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지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야마구치도 계속 지진하고, 야마구치, 히로시마 계속해서 모카야마, 지금 오늘 말씀드린 지금 도토리, 시마네,
다 지진 약간 어느 한 지역을 지금 뭐 어느 한 지역을 구분해서 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뭐 하나 도쿄 수도 직하 지진 하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 왜 이렇게 일본 전역에서 지금 주부지방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기이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체입니다. 전체 여기 말씀드려요. 기이수 계속 지나죠. 와카야마, 뭐 오사카, 뭐 여기 교토 다 나고 있죠. 지금 어느 한뭐 간사이도 지금 대폭발이 곧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 보시면 고치현 있죠. 이 밑에 여기 난카이 트러프가 있습니다. 곧 폭발할 걸로 보여져요. 난카이, 도난카이, 뭐 도카이 다 폭발하겠죠. 그러면서 지진이 지금 위로 올라온다는 게 굉장히 좀안 좋은 시그널이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이 슬가만의 이 슬가 이 트러프의 이그 사가미 트러프와 이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가 해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곧 진행될 걸로 보여지고, 보십시오. 이 슈퍼 난카이 여기 사가미 트러프하고 폭발해가지고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곧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일본이 허리가 작살나는 거죠. 허리만 작살나는 게 아니죠. 아예 그냥 침몰 직전까지 가는데, 이 주부지방도 지금 계속 지진이 난다는 거죠. 뭐 여기 보시면 후쿠이, 기후, 나가노, 뭐 군마현, 뭐 어느 하나를 지금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도치키 계속 나죠. 이바라키, 뭐 지바현, 뭐 도쿄도 지금 어느 하나를 다 지진이 나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이치, 뭐 시즈오카, 야마나시, 여기 후지산 있죠. 어떻게 하자는 얘기? 지금 전체가 다 지금 폭발. 안 그렇습니까? 일본 전역이,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주부지방이었는데, 주부지방이 지금 이 허리가, 이 도야마라든지 이시카와까지 지금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침몰을 예상하고 탈출하시라는 얘기가 지금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보세요.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의 지금, 저기, 그, 저명한 일본의 지진 학자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그 도쿄 대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의 저명한 지진 학자분들도 다 일본의 지금 침몰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니가타. 니가타도 최근 계속 지진 나고 있죠? 야마가타. 계속 지진 나고 있죠? 후쿠시마. 뭐, 어디 안 나는 게 있어요. 미야기현. 6.9, 뭐, 7.3, 계속 후쿠시마 7점이 어디 강진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바라키도 최근에 계속, 얼마 전, 제가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군발 지진 나고, 지바현 군발 지진 나고 있죠, 계속. 도치키, 뭐, 군마현, 뭐, 나가노의 군발진에서, 나가노 군발진 또 이상진역, 그래가지고, 이 간도의 전체를 막, 그, 신발지진임에도 불구하고 간도 전체로 진동이 지금 느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금 올림픽을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아오모리, 계속 지진 나죠, 지금 최근에? 이와떼, 아키타, 계속 지진 나죠? 뭐 어쩌는 얘기예요? 미야기, 야마가타, 다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전체가, 지금. 도호쿠 지방 자, 동북 지방 자체가 아예 그냥 사라질, 그러니까 동북 지방만이 지금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홋카이도는 또 다릅니까? 홋카이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전, 제가 말씀드렸지, 원전도 여기 얼마나 위험합니까? 도마리 원전, 뭐, 여기, 그 다음에, 로카쇼모라 핵재처리 시설이 있고, 아오모리하고 지금, 홋카이도하고, 지금 그래서, 일본이 핵무장. 물론, 그렇죠. 어느 국가나, 자국의 국방을 위해서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맞아요. 뭐, 당연히 강국이 되고 싶겠죠, 군사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지진들이 나는 지진의 국가, 언제 폭발하거나, 2021년은 정말로, 아니, 일본이 침몰할 수 있는 이런 위기 순간에,
이런 순간에 지금 일본이 원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본 국민들의 생명만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 이런 얘기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공의 적 정말 공공의 적만 됐어요 지금 악의 축의 국가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악의 축의 악의 축전 세계 악의 축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왜 원전을 가지고서 계속 가져가 가려고 하는 건지 후쿠시마는 왜 방류를 해요 오염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최근에 계속 뇌물로 쿠시로 뭐 계속 짓나죠? 뭐 도카치, 뭐 히타카, 뭐 소라치 재방송 보신 분다 아실 겁니다. 루무오이까지 짓났죠? 안한 곳이 어딨어요 지금? 없다고요 지금. 예? 대표적인 이곳에서 지금 짓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원전이 있는데요, 도마리 원전이. 일본은 침몰합니다. 일본은 이런 많은 전, 2000, 그러니까 그 지금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일본의 대지진이 나냐 안 나냐, 2021년에 일본의 대지진이 나냐 안 나냐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그러자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2021년에 대지진은 반드시 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처럼 무슨 관동 대지진, 간또 대지진, 무슨 뭐 어떠한 그뭐 뭐라 그러냐 뭐 고베 대지진, 뭐 아니면은 무슨 뭐 저기 뭐요 동일본 대지진, 뭐 이런 하나의 큰 어느 한 지역의 대지진으로 이제 끝나는 것인지, 그냥 어느 하나의 지역, 하나의 스팟만 탁 지나가지고 뭐 그런 거냐 이거죠. 그렇게 뭐 후쿠이 대지진 뭐 니가타 대지진 뭐 이런 뭐 아키타 큰 강진 이런 하나의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대폭발을 이루어 올 것이다니까. 아예 침몰할 것이다. 아예 지구상에서 일본이란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릴 거란 얘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올림픽을 하겠다? 혼자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지금 올림픽 선수들 다 불러놓고 지금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저도 회개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뭐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무슨 뭐 대단한 큰 잘못보다는 종교적으로 어떤 다른 종교를 제가 좀전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뭐 사주팔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불교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도 회개하고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회개하세요. 예? 종교를 그리고 종교 얘기는 뭐 하여튼간에 중요한 종교 얘기도 중요하죠. 어쨌든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종교를 떠나서 그 회개라는 게 어떤 불교에서의 회개든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회개든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회개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종교로서의 또 회개하시면 되십니다. 그러시면은 하늘이 굽어 살피셔서 일본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제말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변 국가들한테 민폐 국가, 악의 축의 국가가 됐는데. 악의 축의, 왜 악, 아니, 전 세계의 악의 축의 국가가 돼서 뭐가 행복하단 얘기예요, 지금. 공공의 적의 국가가 됐는데, 일본이. 2021년 5월 22일. 그런 상태에서 핵무기를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얼마나 핵무기를 일본이 지금 갖기 위해서 정말 진짜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게다 눈에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저 정도 인생을 살면은 제가 연식이 좀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눈에 보여요. 일본이 가려가는 길이 군사 대국화 눈에 보입니다.
민생을 먼저 살피세요. 일본의 국민들 먼저 살피십시오. 지금 언제 국가가 아예 그냥 대지진에 의해서 침몰될지 모르는 2021년도에 무슨 핵무장을 하겠다 그러세요. 무슨 자위대를 지금 프랑스하고 연합훈련, 좋아요. 뭐 그거는 뭐 연합훈련 할수 있다 칩시다. 그런 거는 연합훈련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 군사 대국화는 아니다. 그거죠. 회개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